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4차입니다. 라이브 4차 중인데요. 제목이나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 100만원 어퍼입니다. 100만원.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잠깐 까놓은 거고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짜리입니다. 자, 짠! 100만원입니다. 이 제품은 실제 가격은 3,900원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샀고요. 저도 신기해서 구매했어요. 100만원이래요. 그래서 이거 10개 선물하면은 뭐 자기네 말로는 1,000만원 선물하는 거다. 갈치로 만들었대요. 담백한 갈치 어퍼라고 써 있습니다. 갈치 연유계랑 이것저것 넣은 거예요. 바로 까가지고 맛이 어떤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가지고 좋은 카메라. 와, 어퍼가 이만해요. 어퍼 덮고 자도 돼요. 여러분, 이만한 어퍼 보이시나요? 아, 냄새는 그냥 그렇게 좋은 향은 아닙니다. 맥주를 자극하는 그런 향, 그 정도 나는데요. 이거 사실 튀겨 먹으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우리 같은 혼술족은 절대 기름 튀김 잘 안 먹습니다. 혼술족 특징, 기름 안 튀겨 먹는다. 그래서 이걸 튀겨 먹으면 맛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알지만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혹시나 구매하실 분은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맛이 없어요. 낚시용인가 이거? 그냥 월드컵 어퍼 막 채 썰죠. 그냥 채 안 썬 통이야. 근데 저는 오늘 그 뭔가 구워 먹거나 튀겨 먹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먹으실 분들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맛이 없다. 그리고 두꺼워. 이런 건 얇아야 맛있는데. 굉장히 그냥 먹으면 질깁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샀지만은 유튜버용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중국 제품이구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딱 요 느낌 나는 저렴한 어퍼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거랑 맛이 똑같은데 조금 더 질겨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되게 얇게 포를 떠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질긴지 몰랐을 텐데 이게 통으로 먹어보니까 진짜 이거 싸대기 때려도 진짜 네, 김치 싸대기에 의한 어퍼 싸대기. 진짜로 3,900원이잖아요. 솔직히 비싸. 참.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무슨 맛보다는 이런 제품도 있더라. 그래서 어그로 한번 끓여보려고 가져왔는데 맛이 막 좀 괜찮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의 이런 느낌의 어퍼를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큰 재단을 해서 파는 것 뿐이다. 그래서 보여지기 식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근데 개인이 이거를 혼자 즐기기에는 뭔가 좀 맛에서 좀 아쉽다.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라고? 악마에 계약하시죠. 전자레인지, 오케이. 튀겨 먹을 거면 여러분들 기름 준비할 그 정도의 각오가 있으면 이거 굳이 튀겨 먹을 필요가 없죠. 다른 거 튀겨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오, 뜨거. 여러분들 구웠더니 이렇게 됐어요. 구이맨 맛이 났으면 좋겠다. 이 업체 관계자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아니,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렸거든요? 맛있는데? 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질긴 게 없고. 우리 악마에 계약하신 분, 저랑 전속 계약하시죠. 사랑합니다. 이거는 저처럼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취소하고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반 썰어서 1분 딱 데펴서 드셔보세요. 와. 마요네즈 가자고! 악마의 계약 갑시다. 마요네즈 맛이 없으면 강퇴, 맛있으면 전속 계약입니다. 인정? 오케이. 아, 구우니까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참피디 인생을 걸고 10배 맛있어요, 10배. 약간 전속 계약 느낌 나는데, 마요네즈. 와, 전속 계약 갑시다. 맛있습니다. 아이고, 전자레인지에 1분 데워보세요. 맛이 완전히, 아니, 풍미랑 비린 맛도 없어지고 질김도 없어지고 너무 맛있는데? 참.
와사마요 해달라고? 나 와사마요 따로 없는데 진짜 마요네즈하고요. 자, 와사비 뿌려서 먹겠습니다. 맞죠? 와사마요. 어우 맛있다. 전속계약 갑시다. 이거는 그냥 먹었을 때는 정말로 아 도저히 이걸 다 못 먹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딱 1분 넣었더니 맛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돼버렸어. 혹시나 어그로를 끌려고 뭐 이걸 구매하시든지 선물용으로 친구들끼리 막 요즘에 쓸데없는 선물하고 막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 너한테 100만 원짜리 준비했어 이렇게 막 주던지 막 그런 용으로 쓰시면 되는데 굳이 그냥 이런 거 할 거 없는 분들은 이걸 구매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이런 보여지는 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거에 만족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사셔서 드셔보세요. 와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은데 튀기거나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진다. 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훨씬 맛있었다 그래서 무슨 이게 무슨 맛있는 뭐 오징어로 변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업소에서 파는 튀김어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완전히 끝났어요. 소통 갑시다.